안녕하세요. 꽃단답입니다. 저희 그 베란다에 6월이 되니까 꽃 피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저희 집에 없는 꽃 좀 사고 싶어서 쇼핑을 했는데 한 다른 거는 저희 집처럼 밭꽃이 져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꽃 좀 조금 달고 와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같이 해봐요. 이게 이름은 피작은 석죽. 피작은 석죽이랍니다. 이게 돌 바위틈 밑에 돌틈 밑에서 크는 걸까요? 석죽. 이걸 네포트에 이렇게 네포트에 8천 몇백 원 줬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른 아이들은 꽃을 다 지고 왔어요. 다른 품목들 애들은 요 애들만 이렇게 꽃이 있어서 와가지고 얘네들을 좀 이렇게 그 전에 이게 화분을 누가 안 쓴다고 져가지고 이렇게 요 화분이 비어 있었어요. 이제 무거워요. 이 화분이 무거워서 잘 안 썼던 건데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쪼르륵 심어주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이번엔 이 화분을 사용해보려고요. 무거워서 잘 사용을 안 했던 건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깔망을 깔고 마사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우를 깔아주고 이 아이들을 꽃을 좀 깔아주세요. 일단 이렇게 뿌리가 꽃두가 비닐 붙은데 뿌리가 꿀 이렇게 화분 밖으로 뿌리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거 조금 뿌리 정리를 해야 할지. 뿌리가요 이게 다 색깔이 이게 뿌리예요. 뿌리가 너무 많이 꽉 잡고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꽃이 아깝더라도 이거는 제가 다 떠붙였어요. 이 뿌리가 떠붙였어요. 종이같이 다 붙어가지고 떠붙였습니다. 이건 한수 없이 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저기 흙도 밭흙, 진 밭흙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이 밭흙을 써서 키워지기는 잘 키워진 것 같은데 엄청 뿌리가 이렇게 진짜 종이처럼 빽빽해. 좀 이게 다 뿌리예요. 뿌리 한 덩어리 같이 생긴 한수 없이 다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더 화분 안에서 뻗어나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흙이 너무 진흙이에요.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 전에 이런 흙이 그 네발톱 흙이 이런 흙에 심어져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원하는 애들은 이런 흙을 쓰는 건지. 그래도 여름이니까 물빠짐이 좀 잘 되는, 이게 여름에 이 흙에 그냥 있으면 거의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물빠짐이 잘 되는 흙으로 새뿌리를 받으려면 얘네들 몸살하면서 꽃도 다 떨굴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꽃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흙이 진흙이 진흙 늘려 붙었어요. 얘네들이 회랭이 종을 구한 것 같은데 이제 키는 이제 길게 안 크는 종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키작은 석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회랭이 종은 아닐까요? 꽃은 회랭이 같은데 네, 이파리는 회랭이 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 같은 상처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네요. 여름에도 펴주는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요즘 이제 봄꽃들이 많이 꽃을 지고 이파리만 남아가지고 화단이 심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지금 6월은 이 꽃 쇼핑을 인터넷으로 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네들을 하고 또 두 가지 종류를 또 주문을 했었는데 꽃을 하나도 안 달고 꽃대가 다 잘린 아이들 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저희 집에 화원에 화단에 있는 아이들처럼 6월을 만나가지고 꽃을 다 지내들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꽃이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그냥 분갈이만 해서 이파리 짧게 잘라서 커트해놔가지고 그냥 이베런데 갖다 놨고요. 얘네들은 꽃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찍어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가 떡이셨어요. 떡이 이거 다 뿌리예요. 이거 흙 색깔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떡이 됐어요. 떡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얘는 꽃 다 피곤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밭흙에서 성장이 빠른가 봐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 조자를 이렇게 밭흙에다 심으셨죠. 대개는 상토에 많이 심어져서 오는데 얘네는 밭흙에 심어졌어요. 지금 요즘 철까지 이게 잘 보내고 내년까지 잘 보라고 밭흙에 다 하셨을까요? 밭흙에 심어진 거는 드문데 밭흙도 거의 뭐 잘 지은 거 진흙 같은 밭흙이에요. 예전 제가 봄에 꽃을 사드릴 때 보니까 네발톱 개만 이런 흙이 있었는데 그것도 꽃 다 피고 이제 분갈이 해줄 때는요 배수 잘 되는 이런 흙에다가 해줬어요. 저희들 배수 잘 되는 흙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이파리는 살고 있죠. 그 밭흙으로 진흙에 있었던 애들을 꽃 다 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물빠짐 잘 되는 대로 옮겨줘가지고 지금 탕맛도 잘 알고 그 꽃은 두 번이나 펴줬어요. 접다가 싹 접다가 또 화분갈이 싹 해놓고 또 몸살 갈피 일어나서 다시 또 꽃을 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다 지고 이만 있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딘지 내년에도 그 애가 살아서 꽃을 펴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말귀를 안 꺾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흙을 좀 깔고
밑에 조금 마사 깔고 흑도 좀 이렇게 밑에 깔았어요. 이제 같이 네 그루를 색깔별로 섞어서. 이 아이가 얘랑 같은 결 타면서도 틀려요. 얘는 완전히 그 보라색, 꽃보라색 같은 색깔인데 얘는 그 보라색에다 흰색이 살짝 묻었어요. 조금 틀리니까 이렇게 같이 보냈겠죠? 이것도 이렇게 틀리고 같이 한번 섞어서 심어볼게요. 지금 곧 지금 6월 1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여름이 오니까 물빠짐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마사랑 플라이트 좀 많이 섞고 상토 좀 섞고 해가지고 물빠짐 좋게 해줬어요. 조금 높이 잡아야 그런데 환기가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통풍이 좀 잘 돼서 건강하라고 조금 높이 심어줘야겠어요. 너무 낮아도 화분 안에서의 그 습도가 안에서 돌아서 여기 환기가 밑쪽으로 환기가 안 되면 좀 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위쪽에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거를 흙을 다 채우고 할 거고 저거 흙 저 뿌리를 많이 뽑았으니까 좀 많이 채우고 여기구나. 이 가운데도 이쪽이 차르기 꽂혀서요 조금 풀어줘야죠. 너무 꽂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넣어놨어요. 이거 색상이 혼자 좀 화려해요. 얘는 여기 가루가 너무 많아요. 좀 추리해서 새싹 나오는 것 같아요. 새 자루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심어줘도 되려나 안 돼도 될까 보겠어요? 네. 통풍이 좀 잘 되게 안에를 입을 떼줘야겠어요. 입을 떼려니까 이게 다 자구네요. 자구예요. 자구라서 이거 좀 이렇게 좀 찢어서 심을까 싶어요. 약간 얘네들이 다 자구예요. 찢기로 이렇게 찢기로 찢어서 이렇게 찢기로 해서 좀 심어봐야겠어요. 널찍하게. 그렇지만 같은 색이 같이 있게 뒤에서 알아서 크게 이만 이 세로폭도 세로폭도 꽤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기에서 넉넉히 발라놓으면 좀 퍼지 거기서도 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되면 한 포트로 심었으면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통풍이 좀 되게 만들었죠. 찍기를 해서 또 애들이 몸살도 좀 더 하겠지만 어차피 6월에는 얘네들이 꽃을 핀다고 해도 얼마 못 볼 것 같고요. 또 몸살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하나 기다리면서 예, 기대해봐야죠. 6월에는 조금 위험해요. 예, 분갈이도 위험하고 이렇게 꽃 쇼핑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근데도 또 이렇게 일을 저질러 갑니다. 4강, 8강으로 그 뿌리를 넣어줘요. 이렇게 수목수. 여기 다 털었으니까. 이렇게 화엽을 이렇게 올려주고. 얘네들도 이 밑으로 저기 화엽들이 노랗게 뜨는 거 보면 이 흙은 이제 영양이 다 된 거죠. 아까 그렇게 뿌리가 많았으니 흙을, 흙의 영양을 다 빨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뿌리가 한쪽으로 뭉쳐서 심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퍼뜨려요. 퍼뜨려서 퍼뜨린 상태에서 이리저리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조금 위로 빼놔서 너무 습도가 있으면 환기가 흙은 너무 수도수 몸 들어가면 환기가 좀 안 되니까 조금씩 빼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빼주면서 애들 요 몸이 거의 다 이렇게 화분 밖으로 나오게. 여름에는 이 통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흙도 통풍이 잘 되는 흙으로 심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는 방법도 조금 더 올라오게. 여름 하초에 이렇게 심으면요 이렇게 올라오게 심어줘야 돼. 조금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빼주면서 여기 몸통이 조금 화분 높이로 올라오게.
왼쪽으로 얘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 눌러주면 흙이 다 내려간답니다. 예, 밑으로 지금 이렇게 흙이 많은 것 같아도요 쑥 내려가요. 나중에 얘도 조금씩 빼주면서 흙을 다져줍니다. 얘도 최대한 화초 모가지가 화초 모기는 모기 좀 바꿔 화초 이 어제 화근 위로 화근 높이 정도만큼 올라오실 때 여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통풍 아주 중요하다. 뿌리에서 눌러준 뒤도 목을 이렇게 약간 당기듯이 내가 위치 잡아준 거에서 더 밑으로 안 내려가게 이렇게 당기면서 뿌리 쪽을 조금 살짝 눌러줘요. 그냥 누르면 또 애들이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조금 잡아 당기는 듯 하면서 밑에 뿌리 쪽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위치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와 이거 좀 돌려서 심을 거겠어. 접수를 좀 해봐요. 화분이 무거워요. 이거 지금 이 아이가 조금 더 떨어뜨려줘야겠어. 쟤랑 조금 좀 되게 얘랑도 떨어뜨려주고 거품이 좀 중요해요. 거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분이 좀 너무 힘들고 무거워가지고 일단 조금 많이 안 올려야 돼요. 이파리 조금만 이파리가 흙에서만 가는 걸 강조하고 조금만 완성하겠답니다. 예. 한동안은 좀 보고 잘라줘야 될지, 예, 좀 아까워서 며칠만 보고 잘라주기로 며칠만 보고 이 땅만 바르라고 커트를 싹 해줘야겠어요. 그래야 또 여름을 잘라서 혹시 가을에 또 꽃을 보여줄지 이 여름에 또 피면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 키워보는 나인데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